그래도 국가대표 첫 선발전에 대표는 그래도 대표팀에서 나와야죠. 진짜로? 비긴! 내가 왜 비긴을 뽑았는지 보여줘! 자, 비긴 출발합니다. 비긴! 비긴! 제가 먼저 마이크를 코에다 놓고 있어가지고 그 마이크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코에 코 쪽에 대고 있었나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꼈는데 코 쪽에 돼 있어서 자 콧바람 난다 그래서 별명을 코네이도로. 원래 제가 총알탕 옥수거든요 아이디가. 근데 코네이도로 바꿀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명 좋았어요. 게임할 때 코네이도.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저 여기는 조원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원희야 동점 나면 2대 1로 하자. 오늘은 도움을 하나 올리고 싶어요. 크로스. 그래서 원희를 깨 부셔서 결승 진출할 겁니다. 어제 원희가 저기 됐나? 뭐야! 다 승리했는데 나도 저기 됐네요. 어제 코네이도란 별명이 여기다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젯밤에 연습을 했습니다. 그쪽 프로게이머와 그 인플루언서가 만만치 않다. 쉽진 않을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원희를 믿습니다. 조원희의 실력을 믿습니다. 크로스 올리고 헤딩 슛. 오케이 오케이. 제가 첫 경기 꼭 잡아서 그 결승 진출 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란색 유니폼이 원희팀, 오른쪽에 빨간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이 태욱팀이 되겠습니다. 팀이 피곤해요. 아직까지는 조심하다. 오! 뽑고! 자 그리고 어쩌고! 뽑고! 자 이번에는 동료를 이용하나요? 두치와 콜리트! 나이스 나이스. 지금 누가 보다 오늘 약간 윙병지 선수를 그런 골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쪼매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경기 하이라이트는 병지팀이 제일 많이 뽑아냈어요. 올릴게요. 쪼매주세요. 올라가나요? 최태욱. 최태욱 갑니다. 때려! 라! 비긴! 나이스 어시스트! 좋았어! 뭐 세레머니도 준비했고. 괜찮아. 이런 게 좀 있어요. 잘랐어. 자 오른쪽 측면. 김정민 선수가 혼 장담했거든요. 예. 일단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하겠다. 오! 좋습니다. 김정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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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나이스 패스. 야, 오늘도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풀어온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자존심 대결 길게 올라가셨습니다. 높게 헤딩 골키퍼 쳐내고 정재영 쫓아가면서 바로 확실히 아 왼쪽 좋아요? 오! 나이스 정재영 1대1 대결에서 김정민은 일단 뚫어내고 이따 이따 원투 원투 나이스 비긴. 그래서 또 비긴이 확실하게 마무리했어요. 네, 좋아 좋아 좋아. 연습량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호날두 선수의 두 골로 하더린 인터뷰에서는 나 빼고 하면 잘한다고 얘기하더니 예. 지금 내가 없으니까 다 먹히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왼쪽에 정재영 중앙에 비긴이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비긴. 2호 오늘 경기 좋거든요. 오 비긴. 오 아 김정민. 다시 한 번 앞으로 비긴 됐어. 마무리 지지 못했습니다. 야 올라가는데요. 비긴의 커트. 됐다. 자, 뿌구뿌구. 아, 비긴이 오늘 공수 기여도가 상당한데요. 네. 어제 방송 제가 개인 방송 좀 봤는데 스쿼드를 안 짜고 게임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 그 네. 비긴이. 그렇죠. 그 스쿼드 장인 비긴이 게임을 한 어떤 성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싸움 붙어주는데요. 짧게 최태욱에게 최태욱 돌아서면서 정재영. 정재영. 비긴. 세컨 볼. 조원이. 사실 어제 경기 돋보였던 게 조원희의 수비였는데 그쵸? 오늘은 수비 하강으로 패스가 나가다 보니까 부터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오케이 네. 다시 한번 뽑고 아래쪽 아이 패스 나이스 조원희! 하지만 저는 조원희를 믿습니다. 아 연결 안 됐어요. 수비가 너무 좋네요. 이게 연습량이 좀 눈에 보이네요. 네. 우리 태국팀이 하지만 한 번 더 김정민 김정민 풀어줘요. 조원희! 조원희! 라스키파! 라스키파! 지금 대기실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죠? 조원희 선수의 아들이 목이 터져라 아빠를 응원하고 있다고. 네. 갑자기 슬프게 만들지 마세요. 아빠 일어나! 아빠 어디 가! 아빠 일어나! 한 골이 앞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시간 충분하거든요. 좋아요. 네. 올라가야죠.
김정민. 자, 김정민. 아빠 가야 돼. 와우. 아빠. 아빠. 야, 자, 김정민. 김정민. 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후반 좀 경기력이 바뀔 수 있나 싶은데요, 진짜. 그러니까 흐름을 한번 잡아오니까. 자, 복구! 복구! 복구가 정말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진짜 제대로 한번 기세 타는 걸 텐데. 그렇죠. 예. 시간도 괜찮아가지고 역전도 노릴만한 시간대였어요. 오, 왔어요. 자, 김정민. 했습니다. 김정민. 김정민. 복구! 반대쪽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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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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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니? 도치와 제리. 다시 괜찮아. 되게 쫓기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아, 태욱팀 좀 분전이 필요해요, 이제는. 사실은 2대 0에서 2대 따라잡히면 분위기 너무 갔다고 맞아요. 봐야죠. 네. 한 골로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 사실 저는 전반 좀 보고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세 골, 네 골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2대 0. 남팀의 첫 번째 경기. 때려줘. 좋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잠깐. 이거 아, 승부차기 가네요. 자, 이렇게 승부차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얼굴 보여줍니다. 표정 보여줍니다 지금. 바로 리액션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자, 기가 뽑고. 네. 자, 뽑고. 조건의 비긴. 오. 아빠 이렇게 이렇게 잡죠. 자, 이게 비긴입니다. 야, 이거 진짜 잘 잡네요. 조건의 비긴. 비긴. 빅날두. 좋아요, 좋아. 깔끔하게 두 BJ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뽑고. 와, 왜 못 막아 이거? 돼버렸네요. 이거 이러면 더 싫죠. 자, 이러면은 이러, 네. 조원희 선수랑 최태욱 선수는 우리 뽀구와 비긴을 응원해 주세요. 야, 이거 지면 박제다. 네. 1대1 싸움이네. 하기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영상 올라옵니다. 뽀구 나이스 비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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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긴 나이스 나이스 2대 2대 1 뽀구 대 비긴 왼쪽이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오늘 안 됩니다. 오, 괜찮아. 비긴, 내가 왜 비긴을 뽑았는지 보여줘. 자, 침착해. 손흥민이야, 손흥민. 침착해. 손흥민.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네. 자, 비긴 출발합니다. 비긴, 비긴. 와! 나이스, 비긴! 와! 좋아! 내가 왜 비긴을 뽑았는지 이유를 알았지? 나이스. 아자. 아우 진짜 가슴 졸이는데요? 아, 피 튀겼다 이번에 진짜 장난 아니었어. 아, 이 정도로 따라올지 몰랐는데? 오케이, 2대2. 2대2 좀 침착하게 합시다. 오늘은 비긴이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또 선발 맞췄기 때문에 이거 이기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가장 기대를 모았고 가장 강한 2대2 조합은 비긴과 최태욱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조금 고전을 했었던 어제였거든요. 그래서 최태욱 선수도 그걸 알고 새벽까지 아까 비긴 선수의 정말 피곤한 표정 보셨죠. 연습량으로 지금 준비가 돼서 무장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네. 팀 원희와 팀 태욱의 2대2 대결 이제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측면 돌파. 안에 있어요. 드리블. 어제 원투 패스에 대해서 호흡을 좀 괜찮아, 많이 맞췄다라고 이제 태욱팀은 예. 말을 해줬는데요. 됐다. 아직까지는 원투보다는 개인 드리블 좋아요. 안에 있어. 안에 비긴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다시 세리네요. 역시 조원이. 자, 반대로 돌아서 갑니다. 조원 뒤로.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네. 자, 이거는요. 조원이 선수. 괜찮아. 여기서 크로스 괜찮아. 유형이 반대쪽에도 넓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의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이빨부터 닦아서 세수부터 하세요. 뽀꾸는 오른쪽부터 갑니다. 뽀꾸는 측면에서의 위력적인 플레이가 개성다운. 자, 또 오른쪽으로 자,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또 오른쪽으로. 자, 다시 네, 조한대가 있어요. 또 갑니다. 네, 자, 자, 오른쪽. 뽀꾸. 자, 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야. 아니, 오른 여기야. 아니, 옆에가 비었는데 왜 절로 가는 거죠? 왜 자꾸 절로 가? 네. 믹슈가 저기 있나? 다시 한 번 더. 자, 중앙으로, 중앙으로. 조원이 때려줘. 골대. 아, 걷어냅니다. 그럼 탑니다. 왼쪽으로 안 가. 오른쪽까지. 다시 오른쪽으로. 자. 오케이, 오케이, 없어, 없어. 아, 이 플레이 좋습니다. 자, 조원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북구의 오른쪽. 여기는 북구 자리야. 오른쪽 사랑은 계속돼요. 주지 않아요. 반대편 혼자 갑니다. 반대편 혼자 가요. 아, 조원이의 오른쪽은 믿지 않아요. 아. 그렇죠. 자, 북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지금 태욱팀의 비긴 선수랑 최태욱 선수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대처를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워요, 분야. 와! 앞자리 뽑고! 자, 김정민의 가운데 뽑고! 좋은 패스죠? 어이! 조원이! 조원이! 조원이!
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좀 넘어야 돼. 그렇죠. 조금 예. 넘어갔어야 되죠. 보고 아, 준비를 잘해놨네요 조원이 팀의 두 선수. 조원이! 조원이! 조금 더 가야 돼가지고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에게 알려드려 정답을! 아들아! 조금 더 가라고! 자 비기님! 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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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너무 좋아요! 나 돌리기만 하면 가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우! 오우! 측면에서 깊은 위치 선수가 있나요? 올라와 있고요. 대태욱 3포! 아이! 야! 대태욱 됐어. 새벽까지 맞춘 호흡이 나옵니다. 자, 안쪽에서 나도 이 호흡을 위해서 그 새벽 동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메타에 네가 좀 뽑고 시계를 봐야 돼요. 약속을 안 잡고. 자, 연장전, 연장전. 우리가 좀 맞아지고 있어 이제. 네. 이균에게 뒤에 사이드. 자, 올려줘요. 버티나요? 아, 조원이 앞에서 오, 왔어요. 자야. 아, 약간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이 초반 러시 금지 이런 느낌이에요. 예. 5분 동안 후에 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준비된 게 그거였는데. 오! 야! 제태오! 안돼! 나이스! 이크로스 이크로스! 아, 기가 막혔다. 자, 이제 좀 돌립시다. 여유있게. 절묘하게. 이제 안 먹으면 됩니다. 팀의 골문을 흔들고 있어요. 자, 가자. 꼭 나서 쳤으니까. 나이스! 야! 없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이 남았구나. 팀이 기억해야 될 것은 득표율 50%. 뛴다, 뛴다, 뛴다. 원투, 원투. 오늘의 채택 선수는 진짜 거의 준프로입니다. 털압박이 예. 어마어마해요. 거의 미스도 없고.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뽑고 이것은, 아이고, 이것은. 이것도 앞이 뽑고네요. 예, 좋습니다. 자, 최태우. 최태우. 초반 타수 나왔어요. 잡아야죠. 아, 몸싸움 이게 몸싸움이 아니라 바로 때렸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최태우 팀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자, 라인 타면서 패스. 공을 일단 끊어내는데, 여기 끝납니다. 승점 순식간에 3점, 2점, 나이스 비게! 두 번 잡았습니다. 2승! 아, 좋았어요, 였어. 자, 볼타. 우리 볼타가 제일 자신 있잖아요, 우리는. 오케이, 가야돼, 와우! 파포에 하면 파포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결승 진출입니다. 긴장되네요. 우승 상금이 2억 준다고 그랬으니까. 볼타는 솔직하게 지난 경기 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신감이 있었고요. 근데 볼타 경기 때 조원이 팀과 이영표 팀이 하는 거 봤는데 조원이 팀이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좀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5포인트를 가져갔고 마지막 경기까지 그 프로게임 1대1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있게 가자. 네. 자 이제 볼타 모드 네. 승점 5점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4대4 대결 엔트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점 5점이 걸려있는 상황 최태욱 에우제비오가 투톱에 나서고 밀리맨 골트 굴리트 올라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있고요. 이거 똑같네. 이를 쓰고 있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공격해서 조원이하고 최태욱만 틀리네. 다음 라운드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이제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희 팀은 진짜 물러날 곳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이 프로게이머들의 어떤 모습도 깨달아야 내 쪽에 있어가지고 좋은 플레이어들의 모습도 좋습니다. 자 조원이요 조원이! 조원이 다행이다 조원이한테 걸려가지고. 야 오늘은 박빙입니다. 예. 치고 받아요 지금. 김정민 쓱 접고 가운데 김정민 추방! 추방!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어시스트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상대 게이지 링을 하면 된다. 자 번거리 비기너 슈팅 정지영 들어갑니다. 정지영 드리블 돌파. 와 슈팅 눌렀는데 타이밍이 약간 안 맞았어요. 자 공식전에서 아직 오 조원이! 조원이! 오 다행이다. 야 이거 또 부하탱. 네. 부하탱 높아요. 자 최태욱 부하탱 끝내면서 슈팅. 야 지금 이런 말은 그렇지만은 이번 이벤트 매치 들어와서 가장 와 오늘 골 안 들어가네. 공격이 지금 어디 파? 오셨겠죠. 중앙? 예. 예. 사실 뭐 중간 사고 뭐 안 들어 사고 네. 어쨌든 사고 왔어요 지금. 네. 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크로스! 나이스 크로스! 나오는데 됐어. 였어. 3대 1. 수비를 뽑고. 자, 수비를 뽑고. 최태우. 아 씨. 뭐야? 최태우. 것처럼 야. 오! 오! 야.
이대로 들어오면은 승점 5점을 거두고 있는 태국팀이 올라가죠. 그렇죠. 무슨 다시 한번 더. 오추마. 자, 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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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클럽 보냈다. 클럽 보냈다. 조원이. 어, 왔어요. 좋아, 좋았어요. 자, 3대 2. 조원이. 자, 오추마. 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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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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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예, 오추마. 오추마. 김경배. 3초.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몰라요. 어, 3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팀이 옷 입고 대표 선수가 처음 됐잖아요. 대표팀에.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 중국한테 지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축구할 때도 안 졌고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얼마 만인가요 이게. 제가 2010년까지 대표팀 태극마크를 달았나? 2010년, 11년까지 달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거의 9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제 선수로 뛰게 됐습니다. 뭐 코치로는 활동하고 있지만 어쨌든 e스포츠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뛰긴 하지만 또 감회가 또 새롭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모두 모두 수고했습니다. 타크 속 안 내요? 실제로? 새로 70까지 온 거. 아니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요표 간만 됐어. 오랜데요? 아싸가 선수들 그만큼 열심히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 국가대표 첫 선발전에 대표는 그래도 대표팀에서 나와야죠. 이제 중국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서 결승전을 치렀고 우승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팀하고 7월 11일 날 결승전을 다시 치르게 됩니다. 중국 팀을 압도하고 잡을 수 있도록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표팀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